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반공 순국용사 위령탑에서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위령제는 멸공전선에서 분투하고 순국 산화한 호국영령을 추도하기 위해 영등포구 재향군인회가 주최했으며 향군 및 보훈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회원들은 위령탑을 향해 묵념하고 현화하며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영등포구 재향군인회는 매년 반공 순국용사 위령제를 거행하고 있으며 매월 위령탑 주변에서 환경정화에 나서는 등 보훈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위령제 행사를 통하여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시키고 우리 국민 모두의 힘을 결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유와 평화, 번영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모든 것을 바쳐 나라를 지키신 선배님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